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시작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한 다음에 첫 소산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교회력으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 그래서 보리맥자 해서 보리가 거두어지는 시기다라고 해서 맥주절로 지켰습니다. 지금이야 농경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에서 이 절기를 잘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불과 우리나라도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농경사회가 주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절기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가는 여정 속에 광야 40년을 사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주셨고 또 절기를 주셔서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서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자기 형제들을 불러서 살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1장 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잘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공격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50일을 지나서 시내산 근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의 기준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던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거기에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까지 그들은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의 모든 장손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 가정은 그냥 넘어가겠다. 그래서
넘을 유자라고 해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로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부터 시작하여 일곱 주일이 지난 칠칠절, 바로 오순절이 맥주 감사주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반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위기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섭리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을 계획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 말씀해 보면 처음 익은 열매를 주시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때는 정착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뭔가 땅에 심어서 거둘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애굽에 있을 때에 기름진 땅에 농사를 지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들어오면서부터는 척박한 땅, 사막에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은 옥토, 충분히 모든 것을 거둘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사막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펼쳐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이 넘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은 지금 황량한 벌판 위에 너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계획을 세워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포도즙 틀에 포도주가 넘치도록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감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맥주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한국교회의 맥주절의 시작은 선교사님들로부터 보리가 많이 익을 이 절기인 이 7월 첫 주일을
맥주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뭔가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맥주절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반년을 되돌아보고 그 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맥주절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절기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감사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기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떨어진 이 현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막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430년 그들은 종살이를 했지만 그곳에서는 가정을 이루고 농토가 있었고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물론 자유는 없었습니다.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물질적인 삶은 어쩌면 더 풍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 두지 않으시고 광야로 이끌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넘어서 50일을 지나 지금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넘는 떠돌이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떠돌이들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존재들,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려진 존재로 그들을 두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절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었던 그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던 그들, 그냥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냥 운명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떠돌다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희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들을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이 이 절기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남자들을 내고 반드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고 버려진 존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반년 동안 우리 손에 잡힌 것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프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을 세우고 민족을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절기교육은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운명에 맡겨는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혹시 우리가 반년을 살아오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니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다시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맥추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입니다. 그냥 절기에 헌금하고 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 되어서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기는 모든 만물 열매는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지금 시내산 광야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뭔가를 심어서 거둘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미래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겨진 것을 거두는 미래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저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시대에 너희의 삶이 앞으로 준비되어 있음을 알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 모든 열방을 책임질 민족으로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다시 약속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때가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비전을 갖고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사울 왕에 의해서 매일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를 조금 도왔다라고 하는 이유로 제사장 85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조금 도왔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구별했지만 여전히 그 상황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돕기만 하면 죽어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현실을 피해서 그는 아둘람 골짜기로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둘람 골짜기에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의 아버지의 온 집에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던 다윗에게 400명 정도의 사람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다윗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빚진 사람, 상처 입은 사람, 환난을 당하고 버려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다윗에게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의 아름다운 노래를 찬양시로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그 삭막한 상황, 아무런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과 400명의 버림받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니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불평과 불명을 불만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그들이 나갔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맥주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오늘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둘람 골짜기에 있었던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으며 그 날개 아래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과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에만 들어가 있으면 이 재앙을 피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둘람의 400인의 용사와 다윗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제국이라고 소망하는 다윗의 왕가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이어가시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사업이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그렇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둘람 골짜기에 있었던 400인의 용사와 다윗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방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 한신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반기 동안 돌아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작했지만 그의 미래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여전히 세계를 이끌어가고 지배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고 있음을 이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절기 교육은 또한 세 번째로 믿음의 대를 이을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훈련 장소였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세 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성막으로 와서 성전으로 찾아와서 반드시 보여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25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회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우리 절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지금 신앙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생의 축복을 얻고 영생의 미래를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중요하고 절박한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MZ세대의 복음의 확률은 3%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전조 종족이라고 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족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퍼센테이지가 대략 5%입니다. 우리가 지금 20%라고 그리스도인들의 복음화율을 얘기하고 있지만 30년, 40년 후에는 3%로 전락해서 어쩌면 이 나라의 미전도 종족으로 또 다른 선교사가 다시 와야 되는 엄중한 현실이 우리에게 닥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한신께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는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와 어른 세례 할 것 없이 여기에는 사람의 숫자가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큼은 적어도 이 땅에 세례를 끊임없이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는 역사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부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를 못하면 자녀라도 많이 낳아라. 그래서 어떤 안수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자녀를 낳으면 한 100만 원 정도 주면 어떻겠냐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자녀 낳으면 100만 원 주어서 자녀를 낳을 수만 있다면 100만 원 주어야죠.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생명을 얻어서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시작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음세대 아이들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놓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고 그 아이들에게 보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했었던 노력도 오늘 말씀해 보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래세대가 그렇게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을 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훌륭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음 세대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자식이든 그렇지 않든 아이들만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웃고 축복해라. 그게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젊은이들은 언제나 축복을 받고 많은 분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 이 부분은 아멘 하셔야 돼. 여기에서 좀 아이들이 짓궂게 굴어도 상관없습니다. 좀 유리창 깨면 어때요? 좀 의자 부서지면 어때요? 여기서 놀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아이들이 클 수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땅을 믿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우리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훈련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끌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접촉점을 만들어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이라고 내가 알면서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책임 방기입니다. 절기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훈련,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잠언의 말씀처럼 그 창고가 창고 넘치도록 포도즙 틀에 포도가 넘치도록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인생을 너희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그들에게 있기에 아들람 골짜기에서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전진했던 다윗과 사베의 용사처럼 저는 우리 한신교 모든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역자들을 좋은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신대 우리 교단에 한신대가 유일하게 사역자들을 기르는 신학교입니다. 우리 교단이 올해부터 꿈을 꾸고 기도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좋은 믿음의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것은 곧 이 땅의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는 비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안식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절기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시키기를 원하시고 그 훈련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충동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사역을 부탁하라. 그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꿈꿔야 될 것은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성되게 부탁하면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꼭 만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식계 성도 여러분, 그게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충성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훈련시키고 그에게 복음을 맡길 만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서 2022년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할 때는 주님, 내가 충성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꿈꾸고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기 교육을 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버려진 운명에 맡겨진 인생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그들이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런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신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아둘람 골짜기에 있었던 그들을 세우셔서 영원한 제국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변두리에 있는 교회처럼 보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사업장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한신교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아이들이 우리 한신교 안에 많습니다.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기쁨으로 훈련시키고 기쁨으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함으로 인해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의 믿음의 리더들이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계속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기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